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여기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이제 60레벨 때 몬스터를 잡고 새로운 이제 라노돔한테 와서 퀘스트 받고 다시 새로운 퀘스트가 생겼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레벨이 40대고 보스 말고 다른 몬스터도 꽤 셌어요. 근데 이제 상성 때문에 번개 약했죠. 쉽게 잡았는데 이번에 어떤 적이 나올지도 모르고 레벨이 또 높아지겠죠? 다음 퀘스트니까. 그러니까 레벨링을 좀 할까 합니다. 만일이네. 오늘도 이제 공휴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좀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그렇지. 야, 꾸준하다. 지금 드래곤 한 마리랑 거인 두 마리랑 매머드 세 마리 잡았는데 파괴마법 숙련도가 1 올라갔어. 1. 굉장히 짜증나네요. 아이고, 하급 체력 증가. 얘는 항상 푸짐하네. 무게가 넉넉하기 때문에 돈 될만한 거싹 가져가서 이번에 뭐 목걸이도 좀 구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좀 구해보도록 하죠. 어디 제법 처분을 했는데 지금 목걸이랑 반지가 특급을 안 파네요. 상급까지 파는데 이건 레벨업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레벨업 하러 가죠. 아, 이제 못 배우네. 아이씨, 벌써 90이냐, 그럼? 아, 파괴마법 어떻게 올리냐, 이거 너무 안 올라가는데? 그럼 일단은, 파괴마법이 사실 메인이거든요. 일단 마법사잖아요? 서환도 쓰고 다 하긴 하지만, 환영은 너무 좀 아이고, 마우스 느린 것 봐. 모두 적들이 레벨이 높으니까 거의 안 통할 것 같고, 지금부터 올려도 좀 그렇죠? 변화는 뭐 이제 마비 같은 거 아마 이제 모드 몬스터기 때문에 마비 면역인 몬스터가 많을 거예요. 사실상 이제 소환 마법이랑 파괴 마법으로 싸울 건데 편히 또 보는 맛도 있고 나도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파괴를 올리는 게좀 난해하네. 일단은 레벨링을 좀 해두고. 아우 진짜 좀 애매한데? 그럼 환영 마법으로 일단 올려보자. 숙련도를 조금. 소우 먹제 각이다. 다들 나와서 일하세요. 여기 남들 뭐야 남들 일하는 시간에 마법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음목자 어딨니? 열심히 올립시다 오늘도. 예이 예이 아. 나 방종하고 싶어졌는데. 잠깐만. 방종하고 싶어졌는데. 오늘은 진득하네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깎아 먹으면서 올렸거든요. 야, 파괴마법 뛰어넘었어. 좀 찍어볼까요? 아유, 포인트도 끝내주겠죠? 좀 찍어보자. 바넬라팍은 오랜만이다, 나도. 동물의 기호가 있습니다. 진정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아, 이런 식이었나? 조용하게 마법 쓰는 법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최면은 유사 마법사. 이거네. 고요한 시전이네. 고요한 시전을 찍죠. 여기까지만 찍고 정신지배자 같은 건안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서 좀 합시다. 환영 마법에는 투명화도 있기 때문에 나름 알차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가자. 자, 온 김에 회복 마법도 배웠고요. 지금 책도 샀습니다. 상급 용기. 오즈월드를 더 힘내게 하기 위해 용기 걸어주고요. 나는 투명화로 도망갈 겁니다. 좋아, 저 볼까? 어디 보자. 33밖에 안 돼? 투명화는 99. 99면 솔직히 쓸만하지? 만화가 이제 이렇게 되기. 우리 애들 용감해지죠? 아, 좋아, 좋아. 소환하고 용감. 좋아, 좋아. 다른 마법도 좀 살까? 파괴 마법 쪽으로? 이 정도로 봐주겠네. 아우, 돈다 날려먹었네. 마법이 제일 비싼 것 같아, 진짜. 이게 안쓸 거고. 망토 마법은 뭐, 그냥. 솔직히, 별로죠? 냉기 망토가 좀 좋긴 한데. 일단은 가져가고요. 냉기 망토, 화염 망토 8.
그리고 이제 소각 하나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 계통을 더 좋아하거든요. 소각이 세긴 해도 소각이 그렇게 또 세지도 않아요. 보면은 어딨냐? 연구가 이제 50이고 24인데 소각은 이제 55나 먹는데 75밖에 안 되죠, 데미지. 그리고 보다시피 범위도 좀 별로라서 왜 있는지 모르겠어. 돈질을 하려고 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떡할까? 아, 솔직히 나 환영법 배워서 이제 현저 타임 오는데? 그러면은 여행하면서 파괴마법 숙련도 좀 쉽죠. 레벨업도 많이 했고 나름. 이거 올리자. 가능하면은 이제 골고루 파괴마법 올리면서 이제 좀 얻어맞으면서 중갑도 좀 찍어야 될것 같거든요. 중갑 찍는 게 그렇네. 중갑을 아예 배워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갑시다. 두루두루뚜 두루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이럴라고 배운 마법이거든요. 군락한의 창 한번 써볼까? 딱 들어와. 캐쌤 중갑방어 올려줘 이제. 아, 드디어 올리네. 이씨, 돈이 별로 없다. 근데 좋아. 이제 갑시다. 특급 매지카 증가, 특급 체력 증가, 특급 한손무기, 특급 지구력 재생. 야, 이게 뭐야? 야, 이 정도면은 그래, 우리 쿠리오 씨 하나 맞춰주죠. 이 정도면 쿠리오 씨 맞춰줘야 된다. 야, 쿠리오 씨 반지랑 목걸이. 인정. 좋아. 와, 나 물약 진짜 많다. 물약 조금만 팔았는데 돈이 엄청 되네. 자, 됐습니다. 야, 드디어 네 목걸이랑 반지 맞춰준다. 특화저 끼고 있어? 너한텐 사치야. 이건 아껴. 어때? 해놔. 야, 이렇게 이제 마르쿠리오 씨도 체력과 매지카가 70씩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파괴마법 수련해야 되나? 나 이제 방종하고 싶은데. 일단 가자. 나좀 얻어 맞아야 될것 같은데. 난 이제 탱이야. 어이구, 난 이제 탱이야. 마법 탱커. 41 됐다. 좋아, 좋아. 먼저 찍자. 방어 이걸 몇이니? 250. 야. 아홉사 파티인데. 중간만 4명이야. 이게 어찌된 부분이지. 아, 나 그것보다 빨리 목걸이 사러 왔거든요. 목걸이 반지. 파괴마법을 더 감소시켜서 마구마구 난사를 해도 더럽게 안 오를 것 같네요. 지금도 나름 난사가 되는데 더럽게 안 오르기 때문에 갑시다. 아, 안 되겠다. 이거 사야겠다. 최상급으로 사죠. 제가 지금 이 파괴마법 빼고 다른 마법 특급 다 나오고 특급 종류도 다 나왔거든요. 최상급은 두 번째예요. 특급 파괴가 계속 안 나와서 너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1시간 가까이 돌렸거든요. 계속 이제 때리고 로드하고. 일단 킵해놔. 아, 미치겠네 저거. 이씨, 오늘 재수가 없는 건가? 아니, 보통 너무 특급 양손 한 손에 견갑 중갑 그냥 특급 거래도 3개 나오고 그냥 죄다 나왔는데 안 되겠어. 오늘 날이 아닌가 봐. 가끔 이러더라고. 아, 버려. 이걸로 갑시다. 그럼 이러면 이제 연구가 몇이죠? 오늘 너무 피곤한데. 발전 없이 피곤해. 20이네. 몇발쏠수 있어? 16발. 좋아. 많이 쏠수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쟤 때리고 로드 계속 했더니 눈이 다 아파. 눈이 다 아파.
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왔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일단은 파괴마법을 16발 쏠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나 한손 특급이랑 양손 특급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갈아탈 뻔했거든요, 전사로. 아, 너무 안 나온다 진짜. 미쳤는데? 아, 파괴나 좀 찍을까 이쪽으로? 환영, 소환, 파괴, 회복, 변화 다 충분히 찍었죠? 그러면은 화술 좀 찍자. 거래 다 하고 화술 찍네, 씨. 와, 얼마나 거래 많이 했으면 42야, 42. 이성과 거래할 때더 이득 봅니다. 됐어. 이제 양손 아 그냥 일단은 가자. 아, 가자 가자. 아우 피곤해. 가자. 수련하자, 수련. 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나름 구색을 짰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제 마법사 퀘스트를 후반부 마지막 그 근처까지 진행을 해서 모로케이 있는 데서 생명력을 전환해서 매지카로 만드는 그거를 배울까 했는데, 솔직히 마법사 퀘스트는 그렇게 오래 못깰것 같고, 너무 오늘 시간도 많이 게임을 했으니까, 게임 많이 했으니까, 내일도 이제 분량을 뽑아야 되죠? 내일도 게임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왼쪽에서 이제 제 캐릭터, 보통 불 쓰죠? 불. 마큐리오 번개. 그래서 이제 얼음 마도사 하나 고용해 왔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주색.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적색 로브 입은 남자 하이엘프 마법사. 얼음 마도사. 그리고 여기 부르는 자라고 마법사 캐스트 하다 보면 나오는 녀석인데 순간이동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마법사를 선출했고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레벨을 조금 더 올리고 싶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50에서 60 정도 찍고 싶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